적용과 구들장입니다. 아, 이렇게 뱃살이나 참살이나 쑥대곰같이 목질화가 진행되어도 딱딱한 것들이 많을 때는요, 줄라리 길이 이렇게 길면은 부하가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고요, 그리고 줄라리 소비도 많고요, 작업이 비능률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때는 줄라리 길이를 최대한 요거보다가 5cm나 3cm 정도 길게 요 정도 놓고 저어가는 겁니다. 보시죠. 이렇게 뱃살이 길이 꽉 어물려질 때는요, 줄라리 길이를 좀 짧게 하고 RPM을 50% 놓은 상태에서 저어주는 겁니다. 한 번에 저어주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저어서 내려오는 겁니다. 줄라리 길이는 칼라리 길이보다 조금 길게. 여러분, 부드러운 데는 줄라리 길이를 30cm 정도 하고요, RPM을 80%,